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그, 김좌진 장군하고 김두한 전 의원이 다뤄졌던 소재, 드라마, 야인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3부예요. 궁금한 거 뭐예요? 자, 야인시대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이제, 여기는 좀 편하게 얘기할 거니까, 그냥 뭐 물어봐도 뭐 상관없어요. 드라마 얘기니까. 아, 그래요? SBS에서요, 2002년 7월 29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124부작으로 방송된 대장편 SBS 대하 드라마였어요. 작가는 그 당시 뭐냐? 태조왕건 뭐냐? 사극 작가로 유명했던 그 이환경 씨가 작가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은 장형애 씨. 그래서 아 연애 고민이요? 오늘 그거 얘기 나오는데 야인시대 여자 얘기 나오는데. 네. 그래서 실존 인물 김두한의 일대기를 다룬 124부작짜리 드라마예요. 야인시대라는 이 드라마가 정말 2002년에는 정말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죠. 최고 시청률이 57.1%까지 올라갔었고요. 남자십니? 그 뭐냐? 평균 시청률도 30%나 됐어요. 그래서 그 원래 그 부천에요. 그 야인시대 세트장이 있었잖아요. 그 뭐냐? 부천 서쪽 지역에. 왜냐면 내가 요즘 가끔 만나는 여사친이라고 하죠? 가끔 만나는 여사친이 딱 그쪽 살거든요? 딱 그, 삼산체육관 근처 거기 살거든? 근데, 그래서 자기도 야인시대 세트장을 가봤었대요. 나는 못 가봤거든. 야인시대 세트장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냐면, 세트장이 약간 이제 구조물이 약간 목재였나 봐. 그래서 이제 그 구조물이 좀 위험해져 가지고 세트장이 헐어졌다고 해요. 안타깝지만. 네, 그렇고 야인시대의 인지도하고 인기는 현재도 엄청나게 대단해요. 그래서 하도 이제 야인시대가 이제 파트 1에서는 안재모 씨를 중심으로 한 배우들의 액션 연기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 약간 이제 파트 2, 김영철 씨가 주연을 맡았던 파트 2에서는 액션 씬은 아주 없진 않았어요. 액션 씬은 이제 시라소니 이성순의 등장으로 인해서, 뭐, 시라소니 등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비중의 액션은 있었지만, 근데 그때의 그 결투하고, 그때의 결투는 또 달라요. 약간 정치패 싸움이었던 거야, 그때는. 근데 이제, 그때 야인시대의 시청률이 떨어졌던 거는요, 이제 좀 액션이 주가 되는 그게 아니었고, 약간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재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 소재라. 그래서 그래서 파트 1 때는요. 안재모 씨가 너무나 액션을 잘해가지고 이제 김도환이 뭐 신마저, 구마저, 뭐 마루오카 하야시 패거리 뭐 이런 약간 일종의 그런 도장깨기를 했었잖아요. 계속 사극에서는 그렇게 계속 도장깨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애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 액션을 잘하니까. 그리고 촛필사에게는 아빠인 김좌진 장군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제 딱두 번이 나와요.
구마적하고 싸울 때하고 그 금강하고 싸울 때하고 딱두번 나오는데 싸우다가 막 넘어져서 막 일어나기 힘들어. 근데 그러면 막 이제 불금으로 막 바바바바바바바바 막 그렇게 뭔가 오페라 같은 그 불금이 흘러나오면서 그 환영으로 김좌진 장군이 나오면서 부하나 일어나라 뭐 하면서 구마적하고 싸울 땐 상대는 일본 놈들의 앞잡이다 뭐 이런 거. 구마적은 그 일본 그 하야시패하고 원래 협력을 하던 관계였거든요. 하여간 그렇고 근데 이제 나중에 김두한이 하야시패하고 그 장충당권에서 그 뭐냐 40대 5싸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좀 협력 관계가 되죠. 그때는 이겼으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하고 싸울 때 그때도 한번 쓰러지니까 그때 김영철 씨가 쓰러졌거든요. 그때 김좌진이 다시 회장으로 나와서 두하나 일어나라. 상대는 공산당이다. 이 아비를 죽인 공산당이다 해서 일어나. 하여간 뭐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자, 근데 그때는 막 이제 정말 그때는 액션이 좋았었는데 2010년대 이후로는요. 그때 야인 시대를 봤던 연령층들이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어요. 나도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인 시대를 보고 자랐다가 지금은 이제 내가 30대잖아요. 지금은 이제 김두한 합성물하고 그 뭐냐 심형물들이 막 그런 각종 합성물들을 보면서 막 웃고 즐기게 되죠. 그래서 드라마가 방영된 당시에는 파트 1이 워낙에 인기가 높았어요. 시청률은. 근데 그딱그 파트 1 마지막 장면 때 이제 주연 인물들이 쫙 세대교체가 됐잖아요. 김두한, 정진영, 개코, 뭐 김두한, 정진영, 개코, 이정재 등이 쫙 세대교체가 됐죠. 그리고 이제 김무옥하고 문영철은 어차피 중간에 하차를 하게 됐고 김영태는 마지막 회까지 갔어요. 조연인데 마지막 회까지 갔어요. 그렇고 그 어떻게 보면 김영태는 그 마지막 회까지 그런 약간 그런 중심적인 조연으로 냅둔 것 같아. 근데 딱그 광복 직후에 뒤돌아보는 씬이 있었어요. 그 뒤돌아보는 씬에서 갑자기 안재모 씨가 이 안재모 씨가 김영철 씨를 바뀌면서 막 김두한 딱 나오면서 충격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냐면 1945년에 김두한 전 의원의 실제 나이는 28이에요. 20대 후반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 당시 연기를 하던 안재모 씨는 25이었고 김영철 씨는 50대였던 거야. 김영철 씨 지금은 60대예요? 근데 김영철 씨가 지금 60대인데요. 김영철 씨 지금 60대 후반이에요. 근데 김영철 씨는 그 야인 시대 때 했던 그 대사들 때문에 올해 버거킹 광고 새로 찍었죠. 4달러. 버거킹 광고에 4달러. 땡큐! 버거킹! 해가지고. 6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버거킹 광고를 굉장히 훌륭하게 해냈어요. 4달러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제 정진영 씨를 연기했던 차광수 씨라든지, 뭐, 개코를 연기했던 뭐, 성동일 씨라든지, 그리고 그, 이정재 역할을 했던 그, 약간 김영호 씨라든지, 약간 그런 이제 배우들이
근데 이 배우들은 당시엔 30대 후반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시청자들이 이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안재모 씨가 갑자기 김영철 씨로 바뀌면서, 그래서 그 SBS도 그건 인정을 해요. SBS도 최근에 SBS의 그 뭐냐 드라마 관련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제 그 SBS만이 갖고 있는 그 야인시대 드라마 그 원본 장면들 있잖아요. 그 원본 화질로 하이라이트를 만들면서 시청률이 절반으로 떡락한 화제의 그 장면 그 짤을 직접 그 원본 화질로 지금은 SBS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은 SBS가 아예 그냥 원본 화질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래서 파트 2라고 파트 2는 그래서 애초 기획부터 뭐 시대적 배경 뭐 등장 인물 뭐 그게 방향성이나 분위기 이런 게 너무나도 달랐던 거야. 야인 시대 파트 1은 그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이 주였다면 파트 2는 이제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독재에 저항하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재모 씨를 해방 이후 배역으로 내세우기 좀 애매했던 점이 있어요. 물론 안재모 씨는 2003년에 MBC의 드라마 남자의 향기라는 드라마에 주연을 맡는 바람에 사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하차할 만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후라는 이야기도 없이 뭐 그 시점에서 갑자기 나이 먹고 배우가 바뀌어버리니. 근데 그 골수 팬들은 2부가 더 재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재미 자체는 2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인데 야인시대를 내가 본방을 봤었을 때는 20대였잖아요. 야인시대 본방을 봤었을 때는 내가 아니 그 중고등학생 때였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정치 싸움이 주먹 싸움보다 훨씬 더 치열하구나. 그래서 이 그 야인시대 파트 2를 재평가를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정말 회심의 짤이 있죠. 바로 이 심영 역할을 맡았던 김영희 씨. 내가 코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 장면으로 인해서 김영희 씨는 나중에 그 TVN의 그 푸른 거탑에서도 그 심영 대령 역할로 까메오 출연을 몇 번을 해요. 그래서 총기 오발 사고로 인해서 그 총기 오발 사고로 인해서 탄약이 영 좋지 않은 곳을 맞아서 말년에 고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또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행복한 결혼식 하는 날에는 이제 주례를 대신 맡아가지고 대대장 대신 주례를 대신 맡아서 총기 오발 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말년에 고자라니. 아.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야인시대 그런 각종 그 패러디물도 생명력을 유지해온 거는 파트 2가 조금 더 좀 코믹한 장면이 많았어요. 고자라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냐 이제 그 김영철 씨가 이 서대문 형무소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한테 린치를 하려던 그 공산주의자들, 그 죄수들, 그 매수된 죄수들하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간수님께 인사하고 그 뭐냐 체력 단련에 아주 도움이 된다 하면서 그 단체로 그 기합 주는 장면 있죠. 그때 나 겁나 웃겨 죽는 줄 알았어. 그렇구요. 그래서 유신헌법 투표일까지가 2부예요. 딱 김두한 전 의원이 죽고 나서 유신헌법이 통과가 되죠.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이 124부작인데 제1회부터 제8회까지는 이제 어린 시절의 김두한, 어린 시절의 김두한, 그리고 그 9회부터 50회까지는 이제 안재모 씨가 연기했던 김두한, 일본에 대한 저항, 그리고 51회부터 76회까지는 이제 미군 정시 내에 김두한과 정진영의 이념 대립이 있었고요. 그리고 76회부터 90회까지는 그 이념 대립에 따른 좌우익 싸움하고 그 한국전쟁. 그리고 90회부터 그리고 이제 90회부터 한국전쟁 이후 계속 91회부터 124회까지는 그 김두한의 정치 인생. 그리고 명동대 동대문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51회부터 124회까지는요. 화려한 액션은 좀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이제 시라손이라는 그 조연이 이거 연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 중심이 되면서 51회부터 시청률이 그때 이후로 이제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뭐 정진영 대 김두한 자유 뭐저뭐 정진영 김두한 대 자유당 뭐 이정재와 김두한 뭐 명동파 뭐 이런 파벌 싸움.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좀 분위기도 약간 그렇게 바뀌었고 약간 루즈한 느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뭐냐? 아무래도 아무래도 파트 1대 50%대가 넘어가는 높은 시청률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파트 2대만 해도 계속 끝까지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평균 뭐 20%는 조금 넘었어요. 마지막에도. 그렇다 보니 지금은 파트 2가 파트 1보다 내용 면에서 평가를 더 많이 받아요. 합성물의 주내용, 뭐 심형물, 사달라, 고자라니 사달라 뭐 이런 거다 파트 2 시점이잖아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주된 악역인 파트가 되는 그 이제 파트 2 초중반 때는 이제 그동안 비중 있게 등장하던 주조연들이 다 이제 죽기 시작해요. 그 김무옥이 총 맞아서 죽고 개코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파트 최종 보스 정진영이 죽어요. 엄청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김무옥은 그런 싸우다가 죽는 거고 개코는 아무래도 이제 조직의 활동이다 보니 따라갔다가 근데 이제 강간 문제로 강간 미수 5회를 받은 거야. 근데 노동자들은 강간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개코도 김두한이 책임을 지고 총살을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정진영 죽고 그 다음에 문영철도 한국전쟁 중에 전사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 대부분이 좀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를 하게 되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야인 시대에 대해서 그 결말은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은 아니죠. 왜냐면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면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새드엔딩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제 옥고를 치르면서 김두한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희대의 협객이지만 중정에 끌려간 후 흐물흐물해져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일제시대 파트에서도
그 번개가 그 뭐냐 전기 고문으로 감전사를 했고요. 그리고 조지 와싱턴 그이 석방 이후 조용히 우물가패를 떠나요. 그래서 그 이념 대립의 실을 느끼고 원래 원작에서는 이념 대립의 실을 느끼고 그 김단한테 편지를 전해주고 떠나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미관패 사람들이 이제 정치 입문하면서 해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김두한 의원이 이 우미관 식구들을 지원을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신영규는 그 뭐냐 야인시대에선 병으로 죽은 걸로 묘사가 됐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뭐 김관철 위궤양으로 죽었고 그 알코올 중독으로 위가 녹았고요. 그리고 홍만길은 간에 혹이 생기는 간경화로 그 죽었다고 하고 그리고 휘발유 아구 얘네들은 술만 먹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휘발유는 나중에 장례신에 멀쩡한 모습으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 갈치는 자살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미관 식구들의 참모 역할을 맡았던 그 김영태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어쨌든 뭐 삼수는 드라마에서는 군부에 의한 체포 및 재판을 받았었고, 그리고 근데 원작에서는 삼수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자, 그리고 그뭐 그래요. 그리고 김두한도 결국 마지막 회에는 고혈압과 심근 경색의 악화로 죽어요. 길거리에서 최후를 맞게 돼요. 그렇구요. 그래서 우미관 멤버들 중에서는요, 야인시대 124회 마지막 장면에 장례식에는 휘발유만 등장해요. 한국에 남아있는 그 우미관 식구들 중에는. 그리고 김영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래요. 근데 야인시대 드라마에서는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점으로 이제 하차를 했다고 추정을 해요. 자,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우미관 식구들 대부분이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거는 드라마 창작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조폭을 소재로 한 드라마다 보니까 당시 시대에는 조폭들의 결말이 좀 좋게 묘사되는 게좀 약간 금기시되어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김두한은 그 감옥에서 지냈던 그 후유증으로 50대 초반에 죽었고 그 문영철 김모 한국전쟁 중 문영철 김모 그 싸우다가 죽었고 정진영 총 암살당했고 대부분은 요절하지 않고 천수를 누렸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제작진이 중점은 파트 2고 파트 1때 기본 인기를 확보를 해서 좀 인기를 끌어가자 했는데 문제는 파트 1이 인기가 너무 많았던 거야. 안재모 씨의 액션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 2 초반에도 액션씬이 굉장히 나와요. 김영철 씨도 액션씬 많이 했고요.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트 1이 에피타이저인데 파트 1이 50부짜리란 거지. 그래서 파트 1은 거의 액션 위주로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팬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팬들은
이런 액션씬이 너무 재밌었거든. 걔도 한국전쟁 때까지는 걔도 나름 액션 중심의 드라마였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전쟁 이후로 액션을 담당했던 주 배우들이 많이 퇴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후부터는 얘기가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야인시대를 액션 때문에 보던 시청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나는 사극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시청률이 꽤나 줄어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로부터 몇년 후야. 야인시대 제작진들도 이것까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야인시대 합성물들이 인터넷에 UCC로 떠들기 시작한 거야. 대표적인 게 바로 내가 고자라니. 대표적으로 바로 이 고자였던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역주행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심형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 김영희 씨는 나중에 푸른 거탑에서도 심대령으로 특별 출연해서 그 뭐냐 대령 전역을 그 얼마 앞두고 몇달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 총기 오발 사고로 고자가 돼버리죠. 네. 말년의 고자라니.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호재가 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형 이외의 다른 인기 요소는 이 사달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달라 때문에 김영철 씨는 이 사달라 연기를 하고 무려 16년이 지난 2019년에 사달라로 버거킹 광고를 찍었어요. CF를 찍었어. 심지어 60대 후반인데 햄버거 CF 찍었어요. 김영철 씨 60대 후반인데. 진짜 나이 많다. 지금 60대 후반이면. 이제 거의 할아버지일 거 아니야. 실제로 김영철 씨는 지금도 이제 배우 활동을 하는데, 김영철 씨는 이 최근 몇년 동안에는 이 배우 활동하는 데 있어서 계속 뭔가 그런 드라마에서 꼰대 같은 가장 역할 이런 걸좀 많이 했거든요. 가와만사성 이런 거에서도.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트장이 그 부천에 재현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천 판타스틱 스튜디오가 이 태극기 휘날리며 세트장도 여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 세트장은 원래 콘크리트로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목조 가건물이에요. 그래서 노후화가 됐고, 태풍 피해도 있었고, 불 타기도 하고, 그래서 2012년 3월에 이 자리는 철거되고 캠핑장이 돼요. 그래서 야인시대 캠핑장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그 캠핑장을 만들면서 세트장을 철거됐지만 기념비가 세워지게 돼요. 기념비는 세워지고 세트장의 일부였던 뭐 보신각, 전차, 그리고 홈맞이 입구 간판은 남겼어요. 이거는 남겼고. 그래서 이제 한국 만화박물관 뒤편에 있는 한옥마을 이런 데가 세트장 원래 위치였어요. 그래서 전차는 한국 만화박물관 앞으로 옮겨지고 그 홈마치 입구 간판 이런 건 지금 남아 있다 그래요. 자, 그렇구요. 그 뭐냐 그 이제 실제 인물이라고 인터넷에 유포된지만 실제 인물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심형은요, 고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 야인시대는 김두한 자서전을 각색한 건데, 그 이환경 작가가 여기서 직접 각색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냐? 강성 씨라는 가수가 있어요. 강성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야인이라는 이 드라마에서, 아니, 야인이라는 그 노래, 야인하고 영웅주의, 그 야인하고 영웅주의가 나오고, 야인이라는 노래는 한 회차당 절대 두번 이상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김두한 이외에 다른 인물의 결투 장면에서는 그 야인 노래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뭐 영웅주의라는 노래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 그 오디세우스가 바로 그 부금이에요. 막 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뭐 이런 거, 되게 그런 좀 뭔가 웅장한 그런 노래들이 깔렸죠. 그 장충당공 결투에서.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때는 그 내가 아까 오늘 오프닝 때 들려드렸던 나 사나이다, 이혁준 씨가 부른 나 사나이다가 이제 그 나왔어요. 그렇고 그아 예고를 방영하지 않았어, 122회부터는. 그치, 이제 마지막 끝날 때니까. 자, 그리고 그 레전드 오브 더 히어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뭐 이거, 그 전설의 영웅 우우우우우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어깨동무, 그 어깨동무는 그 어깨동무 친구네 친구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 용서, 그 용서라는 노래는 원래 YTC 멤버였던 그 임성은 씨가 불렀어요. 그래서 임성은 씨의 노래들은, 그래서 그 이제 이따가 제가 얘기할 그 여자 배우들이 그 이제 김두한하고 이제 Say Goodbye 할 때, 그때 이제 나오는 부금. 뭐 굉장히 노래가 슬퍼요. 그 용서라는 노래도 제가 이따가 그 임성은 씨 노래 제가 들려드릴 건데, 그 굉장히 노래가 슬퍼요. 임성은 씨가 꽤 노래를 잘했어, 그 노래에서. 그렇구요. 근데 이제 음악 감독인 이혁준 씨가 사비를 털어서 미발표 곡들이 담겼던 사운드 트랙 앨범을 발표를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노래는 조금 이따가 들려드릴 거고요. 용의 눈물 작가였지? 그, 이완용 작가. 근데 그 뭐냐, 야인시대는 원래 여인천하 후속으로 편성될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여인천하는 SBS 자체였고 야인시대는 SBS 프로덕션 외주 제작이었어요. 뭐 그렇고, 아 근데 이완경 작가가 문제는 제국의 아침까지 집필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야인시대는 그것 때문에 여인천하의 후속 드라마로 방송이 되게 된 거예요. 그 원래는 주말에 하려고 했었대요, 야인시대를. 원래는 주말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이완경 작가가 주말에 제국의 아침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조왕건 출연했던 배우들이 야인시대에 또 등장하게 된 거야. 정치 드라마에 또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궁예 역할이었던 김영철 씨는 김두한 역할로 했고, 이석재 역은 손오균 씨가 기원의 원래 부하장수 까메오 출연이었고요. 그 염동진 역할을 맡은 그 이대로 씨는 도선대사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광기 씨는요,
원래 그 왕건에서 신검태자 역할을 맡았는데 야인시대에서 이억일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김학철 씨는 태조왕건에서 박수일 맡았다가 야인시대에서 조병옥 역할을 맡죠. 대통령 후보. 그리고 임병기 씨. 태조왕건 때는 신덕 역할을 맡았다가 야인시대에서는 박헌영 역할을 맡았고요. 그렇고 그 정국진 씨는요 태조왕건 때 왕신영 역할로 맡았다가 야인시대에서는 이만석 국회의장 역할을 맡아요. 네, 이만석 국회의장까지 했던 분이죠. 네, 그렇고 그리고 제국의 아침에 출연했던 배우들도 꽤 많아요. 그것도 이완경 작가가 썼다 보니까 제국의 아침 드라마 초반에 그 뭐냐 최지몽 역할로 맡았던 정동환 씨가 그 야인시대에서 최동열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정동환 씨는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동환 씨하고 그 만났던 인연은 그렇게 별로 좋은 인연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루오카 역할 맡았던 그 마루오카 맡았던 그 배우 있죠. 이름이 그 기억 안 나는데 그 여명의 눈동자에서도 그 나왔던 그 배우 있죠. 그 마루오카 역할 맡았던 그분은 그 제국의 아침에서 정종 역할 고려 정종 역할로 나왔다가 이제 야인시대에서 마루오카 역할로 나오게 돼요. 뭐 어쨌든 그래서였는지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그 야인시대 같은 경우는 제16회 한국방송작가상 드라마 부문 최종 후보에 거론이 됐는데 작가가 심사위원으로 임명된 작품은 수상이 불가피하다. 뭐. 한번 드라마 작가상을 받은 작품은 재수상 불가능하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야인시대의 작가 이완경 작가는요. 태조왕건 때문에 제14회 한국방송작가상 드라마 부문 이미 수상을 했었어요. 이완경 작가가. 그것 때문에 야인시대가 밀리고 말았어요. 이 때문에. 그리고 그 야인시대 21회 한정에서는 이 드라마가 19세 이상 시청 가능으로 이날만 19금으로 올라갔었어요. 이게 그왜 그랬냐면요. 구마적폐가 종로 이정목을 습격하는 사건 때문에. 근데 이때 그 너무 잔혹한 장면이 좀 있어가지고 등급이 올라갔었어요. 19금으로. 뭐 그리고 그 이전까지 SBS 드라마는요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방송으로 그 넘어가는 그런 그 방송이었는데 야인시대를 시점으로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볼수 있는 드라마가 되겠어요 야인시대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뭐 별다른 문제가 되면 그래서 야인시대 합성물은 앞으로 뭐 몇 년은 더 해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몇 년은 더 해먹을 것 같고요. 2023년에 종영 20주년이 돼요. 네, 종영 20주년이 되면 아 그때 대박일 것 같아. 그래서 야인시대에서 다뤘던 주요 역사적 사건들. 장면으로 등장했던 사건들이에요. 첫 번째.
나석주 의거. 동양 척식 주식회사 폭탄 투척 사건. 이때부터 김두한이 독립운동을 결심한다고 해요. 드라마에서. 그 다음에 일장기 말소 사건. 조선화 학회 사건. 부민관 폭탄 의거 사건. 이때 부민관 폭탄 의거 사건 때 김두한이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앙극장 습격 사건,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반민특위. 참고로 그 중앙극장 습격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고자라니. 그리고 반민특위, 한국전쟁,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제주 4.3, 4.4.5.2, 단성사 저격 사건, 황금마차 습격 사건, 장충단 집회 방해, 충정로 도끼 사건. 그거죠. 그 실하순이.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그리고 고대생 습격 사건. 4.19. 그리고 마지막 회에 국회 오물투척. 그 이보시오 의사 양반, 이보시오 형사 양반, 뭐 이런 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김두한 그 야인 시대에서 김두한의 그 여자들로 나왔던 인물들 있죠? 일단은 그 박인혜 배우는 정소영 씨였고요. 이제 박인혜의 역할은요, 원래 그 박인혜의 오빠가 이제 일본인 학생들한테 얻어맞고 있는 거를 김두한이 목격해서 구해주죠. 그래서 그때 구해준 이후로 박인혜는 김두한한테 반하게 되고, 근데 원래는 약혼했던 남자가 있었대. 김두한한테 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김두한하고 연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김두한 주변에 있었던 여자들 중에서 김두한이 처음으로 마음을 줬던 여자예요. 김두한이 마음을 줬던 여잔데, 그 문제는 이제 뚝섬에서 체포돼서, 그러니까 박인혜의 아빠가 친일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일파 집안하고 강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남이꼬가 박인혜를 찾아온 거야. 남이꼬가 박인혜를 만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사랑이다. 뭐 그런 연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박인혜는 뜻하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김두한은 이제 마루오카하고 결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인혜를 잃은 그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미관 식구들이 그 술집 자주 가죠. 그 서량. 근데 문제는 서량은 기생이야. 허영란 씨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야씨의 처제였던 남이꼬가 접근을 해요. 배우 이세은씨죠. 이세은씨 꽤 이때는 신인 배우였어요. 근데 이때 꽤 이뻤어. 그냥 그랬었는데 이때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일본어 꽤 잘하더라. 하여간 뭐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이꼬가 김두한한테 접근해서 저는 김두한 씨를 사랑해요 했다가 김두한이 나는 일본 사람 싫어한다. 근데 그때 프로포즈했던 남이꼬가 그때 고백했던 장소에서 일본 운동 선수들이 남이꼬상 여기 왜 계십니까? 해가지고
막 시비를 붙이려고 했는데, 그 김도환이 이제 나미코를 지켜주려다가 이제 잡혀 들어가죠. 그리고 마루호가 그 사실을 알고 풀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야시페하고 싸울 때 이제 나미코가 그래서 김도환에게 포기해라, 응? 포기하고 그냥 응? 내 마음 받아줘라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 좀 패거리들을 풀어가지고 그거를 뭐냐 조작을 해가지고 다른 이제 우미관 식구들이 다 때려잡으러 갔다가 그 40대 40 원래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잡혀 들어간 거야. 그 유치장에 들어간 거야. 물론 이제 유치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음날에 마루오카가 풀어줘요. 마루오카가 풀어주는데 다음날 새벽에 장충당 공원에서 붙어야 되는데 이제 김도환이 혼자 간 거야. 원래 이때 그 사쿠라 나미코한테 그 만나려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문영철, 김모, 정진영이 따라갔었고 삼수는 원래 잡힐 뻔했는데 도망가가지고 형님들 뭐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섯 명이 장충당 공원에서 혈전을 벌여가지고 이겨요. 하여간 그렇고 그렇게 이기고 그 다음에 그 무엇이냐 그렇게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미코가 이제 하야시하고 김도환하고 또 형제 지간이 되죠. 의형제 하야시 형님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나미코가 자기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이제 하차를 해요. 일본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게 돼요. 김도환한테, 이제 김도환한테, 나를 한 번도 여자라고 생각한 적 없었나. 이러면서, 나미코는 하차하기 전에, 걔도 김도환을 자기 품에 한번 안아보고 퇴장하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헌병한테 잡혔다가 겨우 이제 김도환이 풀려나죠.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때 이제 또 마루오카하고 하야시가 또 챙겨줬는데, 그때 이제 풀어주기는 해요. 그래서 이때 풀어주는데 이때 이제 김도환이 이제 서량 씨, 나는 서량 씨한테 뭐 해준 것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항상 미안했다. 해가지고 그날 이제 김도환이 서량하고 하룻밤을 같이 자줘요. 그리고 근데 다음날 서량이 떠나요. 다음날 서량이 떠나고 서량의 제자인 애기보살이 등장해요. 배우는 이윤성 씨예요. 근데 이제 이윤성 씨는 이제 한국전쟁 때 납북되는 걸로 하차하는데 이윤성 씨는 이때 납북된 시점에 근데 이때 이윤성 씨가 그 김국진 씨하고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2002년 가을에 김국진 씨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이때 유산을 했죠. 이때 유산을 해가지고 이때 유산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김국진 씨하고 헤어지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이윤성 씨는 치과의사 홍지호 씨하고 결혼해서 지금 애 낳고 살고 있고요. 근데 홍지호 씨도 재혼이다.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김국진 씨도 최근에 강수지 씨하고 결혼했죠? 근데 강수지 씨도 재혼이다. 하여간 뭐 그런 관계가 있어요. 하여간 뭐 그런 가족 관계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수영 씨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정수영 씨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남이 꼬였어. 뭐 일단 그래요.